기초를 위한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쉐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쉐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는데 2차원적인 형태 이런 것들을 3D Max에서는 쉐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커맨드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 빼고요. 커맨드 패널은 3D 물체를 만들 수 있고, 또 2D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그래서 저희는 저번에 박스하고 실린더를 만들어 봤었죠. 하루에 하나씩. 그 다음에 쉐입이 있습니다. 쉐입은 스플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말 그대로 2차원적인 라인을 그려가는 겁니다. 이 스플라인은 기본 값으로는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클릭하고 그리면 되는 그런 거죠. 라인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가면 점이 생기고, 선이 생기고, 클릭한 곳에 또 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닫을 건지 물어보고 얘를 하게 되면 닫히게 되죠. 라인은 좀 복잡하게도 이런 여러 가지 명령을 갖고 있는데, 기능들이 많아요. 라인 같은 경우는. 그리드를 제가 보이지 않게 하고서 한번 더 그려볼게요. 라인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가다가, 클릭한 부분을 취소할 때는 백스페이스 바, 엔터키 위에 보면 좌측 화살표. 그게 백스페이스입니다.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 번씩 취소가 돼요. 쉬프트 키를 누르시면 직선이 그려집니다. 클릭, 클릭, 마우스 위치 쪽으로 이렇게 클릭, 이렇게 되죠. 직선을 그릴 수 있고요. 쉬프트를 놓으면 다시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지난 시간에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3D Max에서는 모든 기능을 취소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클릭하면 취소가 되죠. 라인 그리는 거참 쉽죠? 보통 라인을 그릴 때는 프론트에서 그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탑에서 그리게 되죠. 평면에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퍼스펙티브에서 그리게 됩니다. 라인에는 여러 가지 명령이 또 있습니다. 지금 라인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굉장하죠? 라인을 다시 그려볼게요. 클릭. 이번에는 왼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드래그라고 합니다. 드래그를 하게 되면 곡선이 나옵니다. 또 드래그를 하면 곡선이 나오죠. 또 드래그를 하면 곡선이 나오고 첫 점하고 연결하면 닫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예쁜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왜 이루어지냐면 선택 옵션에서 처음에 클릭했을 때는 코너가 되게 이렇게 코너가 딱 끊어지게 각지게 만들어주는 옵션이 선택되어 있고요. 드래그 타입에서는 베지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베지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이 점에 생기면서 이렇게 마우스가 가는 방향 쪽 그리고 반대 방향 쪽으로 볼록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베지어고 그 다음에 스무스라는 거는 그냥 드래그를 해도 자동으로 양쪽 다 똑같은 곡선을 갖게끔 해줘요.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 똑같죠? 또 클릭하고 가면, 예, 드래그하고 가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클릭, 클릭, 클릭. 그래서 드래그 타입, 그리고 이니셜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개를 거꾸로 해볼게요. 그냥 클릭하고 갈때 스무스가 나오고, 드래그 했을 때 코너가 나오게 하면, 이렇게 그냥 클릭하고 가면,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드래그를 하면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처음 시작한 곳도 클릭을 했기 때문에 스무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네, 이게 라인입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나머지 명령들, 네, 나머지 있는 것들을 거의 다 통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라인으로 원을 똑바로 그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원이 있는 거죠.
원, 서클. 드래그만 하면 됩니다. 중앙부터 반지름. 중앙부터 반지름. 보통 이제 이것만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굳이 여러 개가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옵션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엣지라는 기능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냅을 이용해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원을 그리겠다. 뭐 이런 거할 때는 엣지라는 게 필요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도면은 CAD에서 그려온 걸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서클은 그냥 드래그해서 그리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3D Max는 다른 CAD하고 달리 그려놓고 크기를 값을 조정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키보드를 입력해서 직접 그릴 수도 있어요. 위치, 반지름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하면 그 위치에 그 반지름으로 그려지는데 이게 전혀 여기서는 필요가 없죠. 맥스에서는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작업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라인 끝에 이렇게 서클을 끝에서 드래그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사각형을 만드는 명령이고요. 이렇게 사각형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스냅을 제가 끌게요. 계속 그리면 계속 만들어지는데 원래 3D Max는 물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색상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제가 바꿔놔서 그런 거고 계속 바뀌어요. 이름도 계속 바뀌어요. 009, 010, 011 이렇게요. 자동이죠. 그래서 라인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입니다. 필요할 때는 있어요. 네, 필요할 때는 있는데 어떤 모양인지만 알면 돼요. 엘립스는 타원, 네, 타원이구나. 그 다음에 아크는 홀을 그리죠. 이렇게. 네, 이거 좀 독특하죠? 첫 점, 끝점, 이쪽이나 저쪽 이렇게 해서 이런 홀을 그려줍니다. 그럼 저기 따라오는 게 있는데 위에, 그렇죠? 위에 따라오는 거는 센터점이 됩니다. 중심점. 그리고 도넛. 원두 개를 그릴 때 도넛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놓으면 하나가 만들어지고 다시 움직이면 두 번째 원이 만들어집니다. 클릭. 이렇게요. 반지름을 다시 조정할 수 있죠. 엔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곤. 엔곤이라는 거는 다각형인데요. 지금 기본으로 육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육각형. 그리고 사이드를 최소치로 할 때는 여기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삼각형이 최소의 면을 만들기 때문에 삼각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다각형, 오각형, 육각형,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점이 보이시죠? 점을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간간이 제가 이걸로 꽃 모양을 만든다거나 뭐 이럴 때이 4개만 가지고는 꽃 모양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점이 여러 개가 필요해요. 물론 이 스플라인을 수정하는 명령이 또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걸 잘 만들어 놓으면 좀더 편하죠. 그걸 할때 엔곤에서 지금은 그냥 기본 다각형을 만들지만 밑에 서클러를 체크해주면 원이 됩니다. 얘는 점을 이렇게 5개 가지고 있는 원을 만들죠. 50개를 하면 점이 50개인 원이 만들어지겠죠. 딜리트 키로 지우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별 만드는 거, 프론트 뷰에서 별 만들고, 육각별이 만들어지지만, 포인트를 줄이면, 원래 별이 만들어지죠. 예, 불가사리 같기도 하고, 별 같기도 하고, 이런 별을 만들 수 있고요.
밑에 이제 기타 등등 옵션이 있어요. 필렛을 주겠다.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겠다. 위에 뾰족한 부분을 둥글게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별을 쓸 일도 별로 없습니다. 간간이 별 모양을 만들어야 될때 별을 쓰시면 돼요.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텍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 텍스트는 그냥 이렇게 만드시고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사이즈 조정하시면 이렇게 되죠. 제 이메일이고요. 차단한 거 빨리 풀어주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텍스트에서는 글자 간의 간격을 조정하거나 줄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줄 간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정렬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할수 있다는 거고, 윈도우에 설치된 모든 글꼴을 쓸수 있습니다. 윈도우에 설치된 모든 글꼴. 네, 굉장히 많죠? 네, 저는 편집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CG를 하지 않아요. 편집을 해요. CG는 그냥 취미 생활일 뿐. 사실은 편집자입니다. 책 편집. 네, 그런 거할때 필요해서 글꼴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봤을 때는 2D인데 여기 보면 헤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헤릭스는 원을 만드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나선형을 만들어요. 네, 이렇게 꼬아지기도 하고 크기도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턴의 횟수를 조정하면 이렇게 스프링처럼 되죠.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치우치게도 해서 스프링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게 필요할 때가 또 있겠죠. 만들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이 있다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3D Max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어. 나중에 그런 모양이 필요할 때이 명령어를 딱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씩은 다 만져보셔야죠.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이렇게. 제가 했듯이. 계란 모양이 있는데 이건 누군가가 필요해서 넣었나 봐요. 네. 저는 필요 없어요. 계란 모양. 마우스를 돌리면 계란 모양이 돌아가요. 네. 섹션은 3D 물체의 단면을 뽑아낼 때 씁니다. 하나 뽑아보죠. 박스. 박스의 이 옆, 박스는 별로구나. 주전자. 주전자가 좋겠네요. 주전자를 만들고, 섹션을 만듭니다. 섹션. 어떤 방향으로? 주전자 모양이 잘 나와 있으니까 프론트에서 이 모양 그대로 스플라인을 만들 거예요. 섹션을 이쪽에다 그립니다. 그리고 탑에서 보면 주전자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노란 선이 보이시죠? 예. 노란 선에서 Create Shape 하면 Shape 이름을 정하라고 나옵니다. 주전자라고 할게요. 저는 편의상 여러분 보이기 좋게. 그리고 섹션을 지웁니다. 여기 스플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런 게 섹션. 네, 섹션. 건물을 만들 때도 씁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제가 좋은 길잡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섹션이란 게 있습니다. 다 설명했네? 네, 다 설명했네요. 기쁘네요. 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특성이 있어요. 라인,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됩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을 그리게 되면 모디파이 패널, 수정하는 패널이죠. 모디파이 패널을 선택하면 라인이 이렇게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인 속성은 없어지고 바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명령들이 쭉 뜹니다.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점, 이 점, 점이 세 개죠? 그 다음에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세그먼트, 세그먼트가 두 개죠? 그 다음에 쭉 연결되어 있는 스플라인입니다. 세그먼트가 연결되는 스플라인. 그래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계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라인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명령,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모디파이 패널로 가니까 사각형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보여요. 네, 스플라인은 사각형 같은 경우는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하는 명령으로 바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럼 여기에 이 물체를 수정하려면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에디트 스플라인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에디트 스플라인. 에디트 스플라인. 이렇게. 그럼 아까 라인이 가지고 있던 명령하고 똑같은 것들이 뜹니다. 점, 네 개의 점이 되어 있고, 네 개의 세그먼트가 있고, 하나의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하는 거죠. 나머지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스플라인에만 있는 명령이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Start New Shape이라는 거예요. 이 옵션은 항상 체크되어 있어요. 서클을 그리고 얘가 체크되어 있는데 서클을 지금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렸으니까 얘를 끄면 스타트 뉴 쉐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로 그릴 때 다른 물체처럼 다른 물체로 계속 그려주는 옵션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서클을 하나 더 그렸을 때 계속 흰색이 돼요. 계속 사각형을 그리면 계속 안 꺼지고 계속 한 물체가 돼요. 모디파이 패널로 가게 되면 에디 스플라인이 이렇게 에디테블 스플라인이 바뀌면서 물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얘들의 여러 개의 조정 옵션을 같이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에디테블 스플라인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스플라인, 에디 스플라인하고 여기에 있는 스플라인들, 네, 쉐입들. 특징입니다. 특징만 알아봐도 금방 시간이 많이 가죠? 스플라인 밑에 보면 넙스 커브가 있고 익스텐디드 스플라인이 있어요. 더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 놓은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넙스는 저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드릴 거고, 네. 익스텐디드는 여러분이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플라인으로 제가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레퍼런스에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뭐 로고나 이런 것들을 작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애플 마크가 보이네요. 애플 마크를 백에다 깔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작업하는 거참 좋아하는데, 프론트 뷰에다가 플랜을 하나 만들게요. 플랜의 크기는 470에 470입니다. 여기 이미지 사이즈 크기 똑같이 할게요. 470에 470. 선이 보이면 아무래도 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선은 보이지 않게끔 세그먼트 나눠진 거를 없애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없앴지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네, 여기 화살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다시 사진을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프론트 뷰에서도 보일 거예요. 저희가 지금 프론트 뷰에서 이 물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플랜이요. 물체를 만들 때 항상 보이지 않는 그리드면에 만들어져요. 그리드면 0,0, 이 기준선, 프론트의 기준선, 기준면, 그리고 탑에서 만들면 이 바닥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0,0이 항상 어떤 물체든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스플라인을 그리게 되면 겹치겠죠. 그래서 좌측에서 뒤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놓으면 물체를 만들 때 예, 별로 문제 없이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스플라인을 그려볼게요. 쉐입에서
라인을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네. 스무스로 그냥 가면 될것 같아요. 코너하고, 그죠?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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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하고, 클릭하고, 클릭하면 되겠네요. 크로스. 네. 참 엉성하죠? 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엉성합니다. 그래서 라인은 수정 명령이 있다고 되어 있었죠? 모디파이 패널로 가서 여기 점들을 수정할 겁니다, 저희는. 점을 선택해서 수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움직이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죠? 네. 점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점이 갖게 되는 속성, 네, 조종 속성이 나옵니다. 점은 지금 코너로 되어 있는데, 코너, 코너로 되어 있어요. 코너로 되어 있는데, 베지어가 있고, 아까 스무스는 보셨죠? 그리고 베지어가 있고, 베지어 코너가 있는데, 베지어를 한번 볼게요. 베지어를 하게 되면, 이 점에 붙어 있는 녹색 조정점이 양쪽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베지어예요. 점을 조정할 때 양쪽을 똑같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면이 양쪽으로 똑같이 조정돼요. 크기도 이렇게 늘리면 크기도 같이 조정돼요. 이게 베지어고요. 위에 보면 베지어 코너가 있는데 코너라는 게 붙잖아요. 베지어 코너로 바꾸게 되면 여기 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곡선을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위에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베지어 코너로 해서 얘를 이렇게 위치만 바꾸고 얘는 다시 여기는 베지어나 베지어 코너. 베지어를 일단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조정하고 베지어 코너 이쪽을 좀더 크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면 되겠죠. 밑에 쪽은 베지어로 하고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여기를 살짝 더 작게 만들면 되겠네요. 여기도 똑같이 네, 여기다 갖다 붙이고 얘도 중간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해졌죠? 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스플라인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베지어가 아니기 때문에 스무스예요, 스무스. 저희가 처음에 그렸을 때 스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라인을 그릴 때다 베지어로 바꿔서 미세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베지어. 그래야지 확대를 하시고 보면 틀리다는 거. 베지어로 이렇게 살짝 조정해서 형태를 디테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조정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쭉 조정을 해놓으니까 한 번에 다 만들어진 것 같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라인입니다. 이렇게. 쉽죠? 조정할 때 예, 점이 갖고 있는 속성만 잘 조정하시면 됩니다. 양쪽 모서리가 필요한 거는 베지어 코너. 곡선이 양쪽으로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경우는 베지어. 모두 직선이 되어야 된다면 코너. 모두 곡선이 필요하다면 스무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사고 같진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스플라인. 네, 점을 조정하는 거죠.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지우고. 저희가 좋아하는 배트맨 아저씨 해볼게요. 배트맨 아저씨의 크기는 498에 700입니다.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할게요. 플랜을 이미지 사이즈대로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700에 498. 제가 디지털 치매라서 한번 보면 금방 까먹어요. 계속 봐야 돼요. 드래그 해주면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플랜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의 빅보트는 F3번이 눌러져 있지 않아서 이럴 거예요. 이렇게 라인만 보인다. 이때 드래그를 하면 이런 게 떠요. 황당하죠? 배운 것도 아닌데. 물체가 선이 있을 때는 드래그가 심하면 안 됩니다. F3번 키를 눌러서 F3번 키 물체의 면이 보일 때 드래그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지우기. 여기 지금 물체가 영화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했죠? 뒤로 살짝 이동하고 배트맨 로고를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배트맨 로고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좋을까요? 스플라인? 라인으로 그려도 되죠? 라인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스플라인을 그릴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지금부터가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물체의 꼭지점. 양쪽이 똑같다. 그럼 정중앙. 정중앙. 전 저를 믿습니다. 정중앙을 전잘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될 부분, 꼭지점이 될 부분, 그 다음에 꼭지점 여기 또 있죠. 그 다음에 곡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라인의 형태를 기본 상태로 바꿀게요. 코너, 그 다음에 스무스. 원래 베지어인데 바꿔놓고 이렇게 두 개로 코너하고 스무스로 바꿔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정중앙, 코너, 꼭지점, 꼭지점, 그리고 곡면이 생기는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요. 곡면의 중앙, 꼭지점, 꼭지점, 직선으로 가고 싶을 때는 Shift 키, 이렇게요. 직선이 아니구만. 네, 클릭. 곡면을 생각할 때는 여기를 한번 찍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틀립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꼭지점, 네, 꼭지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딱 만들고 나니까 그냥 배트맨이네요. 그죠? 네, 이럴 수가.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한 다음에 버텍스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베지오 코너 한 번에 합니다. 한 번에 다 조정됐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포인트 녹색 점을 움직여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참, 만들기 참 쉬워요. 여기, 예. 이렇게 점이 가운데 있을 때는 조정하는 게 이렇게 지금 축이 보이기 때문에 축이 자꾸 선택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대를 하시거나 이 축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XY 축으로 이 컨트롤 포인트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XY 축을 한번 클릭해주고 노란색이 됐죠? 예, 이거 꼭 먼저 하시고 X키. 키보드에 X키 누르시면 보이지 않게 되고 다시 보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축은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확대하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렇게요. 살짝.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 벌써 한 모양이 반대쪽이 다 만들어졌네요. 얘들은 쭉 연결된 게 스플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플라인에서 이 스플라인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얘를 거울에 반사시킨 것처럼 이렇게 뒤집으면 되잖아요. 스플라인 아래쪽에 보면 미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미러. 기본이 좌우를 뒤집는 명령이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좌우가 뒤집혀요. 근데 밑에 복사 옵션이 있습니다. 카피. 옵션을 선택하고 뒤집으면 복사가 돼요. 이래서 다시 축이 필요하잖아요. X축으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의 X키 여기 아니에요. X키 네. 이렇게 해서 이동시켜서 위치를 맞춥니다. 얜 대칭이 아니구만. 그죠? 이미지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원래 대칭일 텐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묻힐 점 밑에 있는 거네요. 여기 있는 점은
두 개의 점을 하나로 만들면 되는데, 점을 지금 두개 선택했죠. 웰드라는 게 이렇게 접합시킨다는 명령인데, 접합시킬 때 거리값을 입력해서 그 거리값 안에 있으면 한 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모르니까 10 정도 입력하고 웰드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박쥐 모양을 만들었네요. 짜란. 참 쉽죠? 근데 이제 2D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2D는 3D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3D로 만들고 싶을 때, 얘는 지금 뒤에 있는 이미지를 지우고 2D잖아요. 2D. 그래서 면을 갖게 하고 싶을 때는 F3번 키로 이렇게 스무스 하이라이트 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꾸면 바로 면을 갖습니다. 뒤에는 예, 뒷면이고 여긴 앞면입니다. 플라잉 같은 경우 두께가 필요 없을 때는 바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을 하게 되고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두께가 필요할 때는 여기에 스플라인의 두께를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은 익스트루드 명령입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 EX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익스트루드로 이동을 해요. EX. 이 명령을 선택해주면, 아까하고 똑같은 면을 갖는데, 얘는 앞뒷면을 갖습니다. 앞뒷면. 그리고 두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는 두께를 만들어주고, 밑에 라인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밑에서 만약에 물체 모양을 수정하고 싶다. 꼬리를 더 길게 해주세요. 그러면 밑에서 버텍스를 꼬리를 잡고 아래로 끌면 되는데 3D를 보고 싶잖아요. 네. 위에 있는 익스트루드 된 값을 보고 싶을 때 여기 빨대 모양으로 된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클릭해 놓으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익스트루드까지의 최종 값.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다. 이걸 보면서 수정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박쥐같이 안 아졌죠? F3번 키를 누르면 여기에 붙어 있는 컨트롤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죠? 스플라인을 조정할 때는 항상 손으로만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여기 모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D가 됐을 때 2D 물체의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2D 모양을 3D로 만들 때 라인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라인은 그냥 라인처럼 보여요. 3D가 돼도. 근데 이 곡면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꺾여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꺾여 있죠? 이게 곡면의 해상도 때문인데 라인은 그런 곡면의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기본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라인 옵션 중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6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곡면에서는 6개의 해상도로 이 곡면을 표시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6개의 해상도. 6번이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값을 올리면 20 정도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되죠. 근데 불필요하게 다른 부분도 전부 다 똑같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맞게 곡면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꼭 중요하다.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작업을 하면서 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스플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조정하는 게 중요한데 곡선은 점이 갖고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잘 조정하고 점과 점 사이의 곡선의 해상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3D 물체를 만들었을 때, 렌더링을 걸었을 때, 네, 이렇게 카메라가 근접할 경우에 얘도 꺾여 보이죠? 이렇게 딱딱딱.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번외인데,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조정하냐면 인터폴레이션은 없앱니다. 여기 곡면이죠. 여기 곡면에 여기가 가장 큰 곡면이기 때문에 세그먼트에서 이 세그먼트를 곡면을 제대로 표현하게끔 하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시켜주면 얘는 20 정도 디바이드를 해주고 아니면 30 정도 크니까 디바이드. 그리고 곡면이 또 있는 부분, 이 작은 부분 두 개는 다섯 개씩만 해주고, 네.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죠. 여기도 두 번째로 큰 거니까 14개 정도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균일한 것처럼 보이게끔 해주면 인터폴레이션을 제가 0으로 했지만 익스트루드를 했을 때 부드러운 곡면들을 다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물체 형태에 따라서 곡면에는 이렇게 디바이드를 해서 곡면을 표시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3D 작업하실 때 쉐입의 가장 좋은 점은 수정이 밑에 항상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배트맨도 만들었고. 재밌는 거 하나 더 볼게요. 3D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항상 2D를 볼수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딱 3D지만 2D를 보여지는 게 있어요. 2D로. 액정,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 여기 스피커가 있는 부분, 카메라가 있는 부분, 마이크가 있는 부분, 버튼이 있는 부분. 네, 이게 쉐입입니다. 얘를 딱 보고 기본 형태를 만들면 3D 물체가 금방 만들어지죠. 또 있어요. 이 의자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이 옆모양이 있는데 이 옆모양 하나만 있으면 네 개의 다리가 만들어지고 다리가 추가되는 부분이 이렇게 없잖아요. 윗면은, 앉는 부분은. 네. 서클에서 이 부분들을 빼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면 윗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쉐입은 하나, 두 개만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의자가 만들어집니다. 3D를 볼때 2D로 어떻게 만들 건지를 생각해서 연관 지어 보면 정말 쉽게 어떤 물체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예. 이 물체 같은 경우도 옆에서 보게 되면 물체를 볼때 이제 어디서 보는 게 가장 편한지를 봐야겠죠.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옆모양이 나오고 전부 이렇게 쭉 길게 갑니다. 그래서 옆모양이 가장 중요해요. 밑에 있는 것도 선반 같은 경우도 옆모양 하나만 그리면 쭉 길게 가면 되기 때문에 옆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모양, 이거 하나를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겠죠. 깎아내고, 잘라내고, 예,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옆모양을 잘 본다. 그리고 물체를 볼때 3D에서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2차원적인 형태, 아니면 3D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형태를 보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시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면에서 보이는 이 형태, 사각형 하나, 원 하나, 숫자 쭈루룩, 이렇게 시간을 표시하는 이런 것들, 이런 형태들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 시계는 금방 만들어집니다. 네, 이건 3D로 만드는 것보다는 2D로 만드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이게 이제 연관성이라는 거죠. 좀 어려워 보이는 3D 물체인데, 이 3D 물체도 앞에서 보면 쉐입들이 다 보이시나요? 텍스트부터 해서 문, 창, 이렇게 테두리, 그냥 사각형만 다 만들면 될것 같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지?
사각형 하나, 릭탱글만 가지고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모양이에요. 반쪽을 만들지 않는다면. 네. 근데 기본 형태를 잘 만들면, 그 다음에 안쪽은 조금씩 조금씩 그 기본 형태를 변형하면서 만드시면 참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주름진 거 빼고 나머지요. 나머지. 2D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고, 3D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중요한 거는 3D 물체를 볼때 2D 형태, 기본 형태를 볼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걸 봐도, 어떤 사진이나 물체나 가구나 건물이나 이런 걸다 봐도 그런 것들을 볼수 있으면, 보려고 노력을 하면 정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쉐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이런 거 올려드린 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형태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손에 곡선을 조정하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